자, 오늘 교재 87페이지 부합이죠. 부합, 그죠? 자, 부합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결합됐다는 얘기거든요.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합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 그죠? 자, 정리라고 교재를 보면 일단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산이 더 비싸고 부동산이 싸더라도 누구 거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뭘 조심하시냐면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이거를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X.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꼭 나와야 되고요. 원칙은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우리 교재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부동산과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 부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축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중축이 됐으면 뛸 수 없으니까 2층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는 말은 1층 소유자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승낙을 얻어서 2층으로 뭐 했냐면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 위에 중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임차권과 전세권과 결합이 되게 되고 중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게 된다는 말은 누구 거죠? 갑 거가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증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2층은 갑 건데 요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층은 갑고 2층은 뭐죠? 을거. 이게 뭐가 돼요? 전유 부분이고 집합 건물이 되게 되고 아무튼 부합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 문제 풀 때 중축됐다고만 나오고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써 있어요. 문제. 그러면 부합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합됐다고. 부합됐다고, 그죠? 왜요? 원칙이 부합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을 한다. 따라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라는 권원이 존재한다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죠?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사람 거가 되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토지와 농작물이죠. 그죠? 부합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부합되지 않고요. 이거는 권원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누구 거죠? 경작자 거가 되고요.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농작물은 항상 누구가 되죠?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교재 보시면은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나중에 볼 문제지 지금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임차인 등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으로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중축된 거, 부속시킨 거.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부합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부합되는데 다만 뭐 복잡한 얘기는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임차인 등이 증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부합됐다는 거죠. 그죠? 다만 밑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가 되는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똑같죠.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여기서 보지 마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증축하면서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어요. 이 합의가 유효하려면은 부합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되면 보유비 상한 충구권을 가는 게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전제돼야 돼요? 부합됐다면을 전제를 하는데 이거는 가입해버리세요. 여기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임대차,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임대차에서 보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는데 또 설명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소유권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한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2번 소유물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뒷부분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해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주요점이 뭐죠? 또는이죠. 그러니까 예방 또는 담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이건 뭐 점유권도 마찬가지라서 예방은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방 및 담보, 예방 그리고 담보 이런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동소유가 나오죠. 자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주로 임차권과 전세권과 결합에 대해서 출제가 되거나 이 부분이겠죠. 아니면 농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든지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공동소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편이고요.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표부터 그리자 이거죠. 그죠? 이 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필기하는 걸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길게 많이 쓸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일단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의인은 합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예요.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동업자,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동업자. 그래서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이러면 되고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이렇게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뭐 공시법 시안에는 아주 다양하게 배웠겠지만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중과 교회죠. 그래서 종중,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가 공유니까 원칙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유의 종류를 외우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합유와 총유를 찾으면 되죠. 동업자와 교회 종중을 찾으면 되고 다음 중 공유인 것을 물어보면 뭐가 아닌 걸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외울 문제는 아닌 거죠. 자, 특징을 보는데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물론 있고요. 합유 물론 지분이 있는데 총유는 지분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고 관두면 땡이고요. 교회 관두면서 내가 낸 헌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다는 말은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동업자가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유 지분을 판다는 말은 뭐가 바뀌어요? 동업자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일을 잘하는 제 친구 개똥이하고 동업을 해서 공인중개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샀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합유가 되는데 이 친구가 합의 지분을 넘겨가지고 이상한 아저씨가 왔는데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유는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뭐가 바뀐다는 거죠? 동업자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 자유롭다. 합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동업하던 그 건물을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잖아요. 영업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조합체가 해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분할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공유 지분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왜요? 동업자가 바뀌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학생 아이한테 합유 지분이 상속되면 그 아이가 와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이 합유의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교재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계약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같이 기억해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유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말 것은요. 나대진 토지에 공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보존행위입니까? 관리입니까? 처분 변경행위입니까? 갑을 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인 거죠? 처분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변경행위. 그렇죠?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토지사항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은 변경행위로서 공유자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책에는 어떻게 해요? 과반수 이렇게 하면 뭐예요? X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합의 총유는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뭘 통해서 하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등 목적물을 분할한다는 등 총유 지분이 상속된다는 등 그건 A상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공유자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그렇지만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는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였죠. 그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내용 그냥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토지가 있는데요. 연습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 갑을이 공유하는 이 불법 공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조심할 것은 2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다만 그동안 병이 사용한 이익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전부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인 거죠. 그렇죠? 자, 조금씩 어려지는데 두 번째 사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요 토지 2분의 1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이 요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왜냐하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의 지분은 2분의 1.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할 건지를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전부를 점유하든 반만 점유하든 손톱만큼만 점유하든 을은 갑에게 점유하고 있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갑은 지분이 가반수를 넘지 못했으니까 혼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을의 공유 지분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부를 점유하든 일부를 점유하든 그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이 2분의 1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우린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의 지분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일부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더라도 을에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가반수를 넘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 토지를 일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든 일부만 점유를 사용 수익하든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목적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다면 나 혼자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일부만 쓰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을의 공유 지분은 전체에 돼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어느 범위 내에서 3분의 1 범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뭐죠?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물론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 거라면 을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 이용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갑이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요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갑은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적법한 임차인이니까 병의 점유가 적법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병의 점유가 적법하니까 병이 누리고 있는 이익도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요 갑에게 지분 범위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좀 생각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자 병이 갑으로부터 받는 차임은 3분의 1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보증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뭘 지급했냐면 보증금을 줬어요. 보증금을 줬을 때 을이 갑에게 그 보증금 중 3분의 1만 나에게 다오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보증금은 어차피 뭐예요?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보증금을 갑과 을이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으면 병이 피해를 봐요. 나중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대단히 뭐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불가분 채권이다. 분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갑. 그래서 결국은 이 을은 차임, 월세에 대해서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전세를 줬어요. 그죠? 보증금만 받았어요. 그럼 뭐죠? 을이 피해 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지분은 뭐 해야 돼? 과반수 해야 돼. 과반수가 안 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것만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무 쪽에 쓸모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매가 나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걸 또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 지분권자에 휘둘릴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죠? 이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 이 자식이 저런 행동을 해. 그럼 우린 갑한테 뭐예요? 공임을 분할을 청구하면 갑은 이 땅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갑이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이 깝깝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을에게 돈을 뜯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무튼 이게 막 오가고 그러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다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규제 볼게요. 자, 일단 89페이지 보시면 맨 위 1번 공유 지분 등기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지분의 등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4번도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귀중한 성립인데 이거는 뭐예요? 기억할 게 아니죠. 우리는
합유와 총유가 아니면 싹 뭐라고요? 공유나 이렇게 기억하고. 3번 공유자의 지분권 해가지고 2번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친다. 왜냐하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둥그라미 1번 공유물 어디를 사용 수익합니까?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게 되고요. 2번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가반수 지분권자라면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라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서 이 공유자를 동글뱅이 쳐서 옆에서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반수 지분의 미달이죠. 그죠? 가반수 지분의 미달. 이렇게 적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공유자가 아니라 가반수 지분의 미달한 공유자에 대해서만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 가반수 지분에 미달해야죠. 그죠? 미달이죠. 미달한 사람이 일부를 사용 수익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뭘 말합니까? 가반수 지분에 미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나오면 가반수 지분에 미달한 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흔해요. 자, 이런 거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뭐죠? 이미 분리된 땅. 등기가 공유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분리된 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을이 갑의 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뭘 놨까요? 계집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갑은 을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둘은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3자 병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니까. 그래서 등장인물 갑과 을 두 사람만이 등장하면 이미 분리된 땅. 병 제3자가 등장하면 뭐죠?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갑과 을은 공유 분할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요.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명의신탁 아닙니다. 그죠? 이걸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구분소유적 공유를 이걸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등기를 공유하고 있으면 을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다 있는 것처럼 공시가 되고요. 갑의 지분도 토지 어때요? 전체에 다 있는 것처럼 공시가 되니까 상호간에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쓰는데요. 아, 이런 말이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런 말이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즉 상호 명의신탁 해제할 때는 공유물은 분할되었으므로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분할된 땅이니까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어렵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4번. 지분권의 처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끝. 5번. 공유물에서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교재도 얘가 나와 있죠.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요 네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고 특히 공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 행위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공유물의 분할이죠.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분할도요 우리가 알면 쉬운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다만 자유롭지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냐면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물론 대외주로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다만 공유물 분할하자 그러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협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가 돼요? 협의 분할인데 협의 분할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잘라가는 거 현물 분할 공유자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돈으로 받는 게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것은 대금 분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현물 분할은 교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교환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각 2분의 1이면 이거를 현물 분할해서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 이러면 을의 토지에 있던 갑의 지분을 이렇게 옮기고 갑의 토지에 있는 을의 지분을 이렇게 옮기는 거 아닌가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호간에 무엇을 이전하고 있습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고 있으니까 현물 분할은 뭐인 거예요? 교환인 거죠. 물론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은 뭐죠? 매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현물 분할이다, 가격 배상이다. 뭐 대금 분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협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또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뭐가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끝이고 근데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도 물론 뭐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재판상 분할은 뭐냐면 형성 판결이죠. 자, 우리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우리가 뭐죠?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형상 판결이니까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항상 조심할 것은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재판 중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성 판결이 아니라 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조정이 성립됐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뭐가요? 협의가 성립됐다면 이건 뭐예요? 협의 분할인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상 분할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면 하는 거다.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됐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뭐 필요적 공동소송 이런 의미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분할의 효과에 가지고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2번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목적물 어디에 설정된 거죠? 정부에 설정된 것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목적물 여전히 전체 그대로 남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다만 협의가 성립됐다면 협의 분할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합의는 교재 안 봐야 되겠죠. 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인데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지분은 합의 목적물은 분할할 수 없고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공유와 똑같다. 그래서 합의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그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그다음에 총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총유는 간단하죠. 교회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번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관두면 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교회가 뭐 될 수 없어요? 나눠질 수 없다. 왜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은 가입해지 이런 거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다 뭐죠? 사원청의 열이고 특히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어떻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으로 갑니다.